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북한이 핵실험 몇 차례 했습니까? 두 번인가 했나요? 한 번도 없었죠. 우선 2017년 9월에 그 핵실험은 한 번 있었었고요. 아, 2017년 9월에요? 예. 그래서 뭐, 좀, 아, 제가 그걸 망각하고 있었네요. 아마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이 주장하는 길은 쇠국이 아니라 애국의 길이며 위정척사가 아니라 기술 독립과 부품 소재 장비 산업 분야에서 자립의 길입니다. 국회가 운영위원회를 열고 청와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요 이슈는 당연히 북한의 계속된 도발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영민 비서실장과 한 여당 의원이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오답을 주고받는 다소 황당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같이 만나보시죠. 비서실장님,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북한이 핵실험 몇 차례 했습니까? 핵실험을 말씀하시죠? 네, 핵실험. 그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두 번인가 했나요? 실장님 잠깐만 예 좀 예 안정을 좀 찾으시고요. 네 김현중 차장님이 답변. 아, 지금 미사일 실험하고 헷갈려가지고. 네 핵실험이요. 네. 그러니까 네. 하도 없었으니까 지금 그런 네, 말씀을 주신 네. 것 같은데 한 번도 없었죠. 네. 우선 그 2017년 9월에 그 핵실험은 한 번 있었었고요. 아 2017년 9월에요. 예. 그래서 그거 좀 아 제가 그 망각하고 있었네요. 조수진 부장, 네. 뭐 하는 겁니까, 진짜? 글쎄요. 이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여당 의원인 표창원 의원도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ICBM 실험 횟수도 모르고 있었다. 이것이 입증된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북한의 마지막 핵실험이 6차 핵실험인데요. 이 6차 핵실험이 2017년 9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2017년 7월과 11월에 세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고 있던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얼른 지금 끼어든 겁니다. 그래서 핵실험이 2017년 9월에 있었다. 이렇게 정정해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위원장 의원님. 네. 핵실험은 2017년에 한 번 있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요. 그리고 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도 세 번이나 있었는데 서로 오답을 놓고 아까 자막에도 나왔지만 봉숭아학당. 지금 우리가 어떤 시국입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는 그런 게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어쩌면 속내가 아닌가 싶어요.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북한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아무 일도 없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없었지 않냐. 그러니까 기억 못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표창원 의원의 논리였지 않습니까? 지금 노영민 실장도 있었나요? 없었나요? 뭐 지금 헷갈리는 상황들. 자 그런 걸로 비춰보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물론 뭐 단순히 기억에 어떤 좀 못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저변에는 어떤 면에서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국민들이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청와대의 어떤 비서실장 이런 분들은 어떤 면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이 또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반복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머릿속에 자 북한의 도발은 예전 박근혜 정부에서만 있었고 우리 정부와서는 북한하고 사이좋게 잘 지냈다라는 식의 어떤 관념들 그런 것들이 어떤 은연중에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런데 네. 이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경협 발언 이후에 나온 여당 의원과 이 노영민 실장의 서로 오답 전쟁이라고까지 누가 촌극이라고 표현하던데 그런데 이 얘기처럼 군사합의도 무효화 주장하고 있고 결국은 이런
여당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이렇게 비판하는 게 뭐 온당한 일은 아닌지. 뭐 야당은 그렇게 비판할 수 있죠. 뭐 야당은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남북 경협 문제를 뭐 단기간에 한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내수나 아니면 이제 전체적으로 인구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통일이 되고 나면 일본을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발언하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야당이 그걸 단기적 처방이나 장기적으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 뭐 그거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다만 이제 저는 그 대통령이 북한에 중독됐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 것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남북 경협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대한민국 경제나 아니면 그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취지에서 말씀을 한 거라고 보여지고, 그게 당장 한일 관계 개선의 단기적인 차원 아니 장기적 관점에서 얘기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노영민 비서실장 오늘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소송 사기에 가담했는지 그걸 밝혀달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요. 여기서 미사... 말씀하지 마시고 아니, 미사... 저기 정동관 가서 말씀하세요. 아니, 사퇴질하지 말고 아니면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정동관 가서 얘기하라고 의원한테 억박 지르고 이런 게 청와대입니까 이게? 자, 그런데 노영민 비서실장은 여기에 더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모독하지 말라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화면 보실까요? 현재 일본의 이 경제 보복 이 상황 다들 국난이고 어렵다고 하고 국민들께서는 힘을 모아서 정말 그 참여하고 계신데 지금 국회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도 않고 고소고발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로 말이야 대통령을 모독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밥도 못 먹습니까? 비서실장님 그는 자자하시고. 우리 핵실험 얼마 했냐? 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얼마나 쐈냐?라는 질문에는 조금 머뭇거리던 이 노영민 실장이 조금 이때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조수진 기자. 대통령 언급이 나오니까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데요. 우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가 거칠긴 했어요. 대통령이 소송 사기 가담한 적 있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송 사기란 표현을 한 것, 이게 어느 정도의 그 구체적인 근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칠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을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것이 곽상도 의원이 잘못 질의한 거다라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똑같이 맞받는 거예요. 이게 참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노영민 비서실장은요, 국회 3선 의원을 했고 또 야당 민주당 시절에 국회 운영위에 야당 간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특히 내국동 사정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 측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때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갔거든요. 대통령 비서실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역지사지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 또 이 부산에 가고 제주에 가고 이런 어떤 대통령의 모습에 대해서 과연 12척의 배라든지 어떤 투쟁의 의지를 밝힌다고 해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했거든요. 그런데 대해서도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은 밥도 못 먹느냐 이렇게 대꾸한 것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양재 변호사님, 근데 그 전에 한번 짚어볼 게 대통령 소송 사기에 가담했냐 하니까 내우민 실장이 국회 정원 가서 말하라. 이게 면책특권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죠? 아마도 이제 국회 회의 주기에는 회계와 관련된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발언 같은 경우는 이제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으면 정론관 가서 얘기하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뭐 곽상도 의원이 어떤 근거로 저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노영민 실장의 태도가 좀 과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회의, 그러니까 면책특권이라는 걸 빌미로 해서 어떤 특별한 근거라든가 이런 거 없이 국회의원들이 서로 상호 비방하라는 모습이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었고, 사실 저도 변호사입니다만 소송 사기라는 거는 이게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의혹이거든요. 그걸 특별한 어떤 근거도 없이 얘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좀 비서실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노영희 비서실장의 그 이후에 입장이 나왔었는데 제가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이게
곽상도 의원에게 정롱원에 가서 발언한 걸 취소한다. 뭐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일단 노영민 비서실장이 가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청와대 참모의 태도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김상조 정치실장이 자료 공배를 거부하자 야당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사실 이 품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일본의 눈에 보이지 않는 보복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외적으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자료가 민감한 사항인 것 같으면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비공개 보고하겠다든지 해야지. 예. 왜 초반부터 지금 회의를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자료 안 내는 것이 그렇게 당당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저 실장 그 말이 많다고 지적받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문장 최진봉 교수. 네. 말이 많다고 지적당하는 거 아니냐. 오늘도 사실 내용보다 국민들이 좀 생각하는 건 청와대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좀 뭔가 해법, 뾰족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또 태도 논란이 계속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영석 의원은 지금 이제 그 김상조 실장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이제 김상조 실장은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제 롱리스트 품목 정보를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그게 대입이다. 그래서 양해를 구해서 뭐 위원장한테 비공개로 공개하는 방법들을 좀 논의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뒤에서 이제 말 많다고 지적당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지금 싱크만 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말이 많았는지 이 부분은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분 다 마찬가지. 저는 정책실장도 그러면 논의해보겠습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정향석 의원도 그러면 위원장과 논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야간에 합의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어쨌든 서로가 날성 공방을 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공격적인 발언만 한 게 아닌가 해서 아쉬움 좀 있습니다. 청와대 실장도 여당의 의원도 북핵 오답을 내놨다 이런 좀 촌극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시간 댓글이 또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봉숭아 학당은 웃기기라도 하지. 쓰는 수나 국회에 쓰는 수만 나온다는 지적. 예. 자. 맞을 짓 하지 말라는 북한이 남북 경협을 우린 돈 퍼주고 북은 돌보면 그 돈으로 무기를 살까 꽃을 살까라는 얘기 또 있나요? 대통령 비서실장 저렇게 대처하는 건 잘못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다. 그러니까 청와대도 선출로 된 대통령이고 국회의원도 선출직이면 대우를 하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비서실장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얘기. 이현정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국회를 오랫동안 지켜봐오면 참 이 어떤 국민의 어떤 위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자, 청와대가 이제 국회 운영위에 나왔으면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국회의원들이 조목조목 좀 따지고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좀 국민들한테 자세하게 해명을 설명을 하고 대통령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궁금증을 풀어줘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운영해 보면 정말 어떤 말싸움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저렇게 고성이 오고 가고 이런 걸로 또 끝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 자,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과연 이제 우리 정치권이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라는 데 대한 정말 회의감이 솔직히 듭니다. 아마 국민들 여러분도 보시면 저런 국회를 저런 또 청와대를 믿고 우리 국민들이 과연 그러면 안심하고 있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오늘 사실은 이 회의의 어떤 결과를 보면 정말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성과 있는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맞아요. 않았어요. 예. 자, 그러면 또 열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런 면에 비춰보면 이 아까운 시간에 국회의원을 불러놓고 또 청와대 사람들 불러놓고 저렇게 말싸움 하나 끝난 운영이 정말 참담합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운영이 오늘 있었던 여러 가지 설전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